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 수험생들은 예년보다 더 쌀쌀한 날씨 속에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이 시작되는 3교시에도 서울의 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수능이 끝날 무렵인 오후 6시에는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마음고생 많았을 수험생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전남 내륙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동부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